리그의 우승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두 마리 토끼 확실하게 쫓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또 만약 이동국 선수가 허벅지 타박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선수 보호 차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또 우승에 대한 집념도 보여주는 거죠. 진경선 앞쪽으로 정성훈 쪽입니다. 헤드 김지웅 치고 들어갑니다. 김지웅 아선도에 정성훈 이어받고 그대로 슛! 야, 골키퍼 최은성이 쳐냅니다. 선수가 왼쪽에서 측면을 잡아오는 과정에서 걸리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로브렉 이어받고 1대1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브렉 왼발로 올려줍니다. 정성훈 자 뒤로 짧게 내주고 뛰어들면서 진경선 많이 벗어납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2호가 길게 오른쪽으로 박성호 한재웅 치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한재웅 빠르죠.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황진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박성호 헤딩 골키퍼 정면. 지금은 잘 올려주고 잘 맞췄는데요. 10명의 선수의 움직임이 반드시 아주 중요합니다. 한재웅이 황진산에게 황진산 중앙 쪽에 좋은 연결이 됐습니다. 노용훈 슛! 아, 다섯 점 거리는 멀었지만 한 차례면 볼에 대한 집중력, 경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공격하면서 볼 소유시간 늘린다는 것. 먼 거리 슛! 김지웅 벗어납니다.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과 전남도 지금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 자 박성호까지 연결되고 뒤로 내주고 슛! 골키퍼 이범수 처리합니다. 네. 박성호 선수 다시 루이스 김지웅 자 김지웅이 오른쪽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페널박스 안쪽까지 루이스에게 루이스 좁은 지역입니다. 김지웅 자 왼쪽에서 진경선 볼 잡아두고 밀어줬습니다. 러브렉 최은성 루이스 벗어납니다. 네! 루이스의 슈팅이 골대를 위로합니다. 지금 루이스 너무나 좋은 찬스를 네. 정말 너무나 아쉽게 놓치는 장면이 나왔죠. 황민근 크로스 헤딩 이광현 아 무리죠. 지금은 돌려놨어야 되죠. 이용희 정면에 이용희의 슛 아 지금 이용희 잘했고요. 네, 지금 이용희 선수가 잘해줬고 그전에 로브렉 선수가 욕심을 냈고요. 자 대전으로서 아주 좋은 길을 살려야 되겠어요. 코너킥 자 뒤로 잘 잡아놓고 골 잡아두고 슛 굴절됐습니다. 코너킥 로브렉 몸에 맞고 아웃됩니다. 자 조금 자 2대1 패스 한재웅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재웅의 크로스 헤딩 벗어납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컷백이죠. 보기 깔아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입니다. 헤딩 루이스 에닝요 자 오른쪽에 이승현 뛰어들어가고 왼쪽에는 로브렉 자 로브렉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로브렉이 루이스에게 밀어줍니다. 루이스 슛 약했습니다. 자 지금 뭐 슈팅골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로브렉 선수 돌파와 움직임 아주 좋았죠. 자 로브렉이 때리죠. 수비수자 3명 로브렉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요. 아 여기서 걸립니다. 패스 걸리고 에닝요 에닝요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에닝요 얼마나 지금 상대편을 잘 지금 따돌렸습니까? 김성준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슛! 골키퍼 이범수 이걸 못 누려요. 한경이 놓칩니다. 이범수의 선방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항상 불안을 또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브렉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로브렉의 크로스 루이스 볼 세워줍니다. 두 명이 싸우고 있는 대전 루이스 돌파 시도 루이스 자 이승현의 슈팅은 자 지금도 그 좁은 공간에 왔다가 네. 루이스 선수의 돌파 이승현의 마무리 슈팅까지 정말 아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루이스 선수의 아주 다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고 있는 에닝요 에닝요의 프리킥 벗어납니다. 에닝요가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 두 번 프리킥을 한번 차 보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그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그 이